1982년 미국에서 경찰 일을 하고 있었던 동료 조지와 메리는요, 어느 날 무장 강도를 쫓던 중에 총을 든 강도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. 이 무장 강도가 메리한테 총을 쏜 거예요. 그런데 그 순간 이 남자, 이 조지가 몸을 날려가지고 메리 대신에 총을 맞았고요. 이에 너무 놀란 메리는 어떻게 어떻게 왜 나 대신 총을 맞아 바보같이, 얼른 119에 신고할게, 이렇게 총을 맞은 조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조지가 피를 흘리면서 아, 난 괜찮아, 나 죽기 전에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? 라고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뜬금없이 이 메리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. 청을 맞아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. 대단하죠?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잖아요.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아,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여튼 이 두 사람은요,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.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나무 조그만한 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. 나무를. 자기야, 이거 정원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? 어, 너무 분위기 있다. 나무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. 자기야, 우리 이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그리고 내 이름 이니셜 한 글자씩 해가지고 나무 이름 지어주자.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, 조지 그리고 메리 한 글자씩 따서 나무에 GM이라고 나무 이름 간판을 세워주게 됩니다. 우리 사랑의 나무야, 이 나무에 대고 맹세할게. 나 조지는 영원히 메리만을 사랑하겠다고. 이러면서 막 서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거예요. 마냥 좋아. 당시에 메리의 집을 놀러 왔었던 이 메리 친구들한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메리는 자랑을 했습니다. 아, 내 남편이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나무를 사왔지 뭐야 하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.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요, 아우 가지가지하고 자빠졌네, 아 유치하다 정말, 뭐 여튼 뭐 메리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긴 하네. 그렇게 조지와 메리 아무 변함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이어갈지 알았는데, 어느 날 이 메리는요, 야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남편 조지를 놀래켜 주려고 일찍 퇴근을 한 거예요. 아, 오늘 야근인지 알 텐데 맛있는 요리 준비해가지고 깜짝 놀래켜 줘야지. 그렇게 장을 봐서 집으로 왔는데 뭔가 좀 느낌이 싹한 거예요. 어? 남편이 벌써 집에 와 있나? 알고 봤더니 이 남편 조지가 메리가 야근한다고 하니까 아내 몰래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인 거예요. 안방에서 내연녀랑 둘이서 하하호호 거리다가 딱 걸린 겁니다. 남편 조지를 깜짝 놀래켜 주려다가 아내 메리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. 네가 어떻게... 너무 화가 난 메리는요, 바로 그 자리를 덮친 게 아니라 창고로 가가지고 방치되어 있었던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. 다 죽여버리겠다고. 그 총을 가지고 안방으로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하호 거리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눴습니다. 그런데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더 가관이야. 아니, 남편 내연녀가 와, 내 경찰 후배네.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죠. 네가 어떻게 내 후배랑 이렇게 이러고 있을 수가 있냐. 그것도 안방에서. 절대 용서할 수 없다. 그냥 다 죽자고 이 메리가 총을 들이미니까 이 조지 적반하장으로요 갑자기 메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. 메리와 조지 이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그만 그 총을 메리가 맞아버린 거예요. 막 싸우다가 총이 자기 쪽을 겨눴고 그 상태로 쏜 거죠. 몸싸움 하다가.
그리고 메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남편, 그렇게 메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이 남편은 아내 메리가 죽었는데 경찰에다가 갑자기 무장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메리를 쏘고 달아났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. 그리고는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까지 해요. 정말 파렴치하죠. 그리고 이 모든 말을 경찰은 믿었습니다. 왜?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지와 메리 둘 다 경찰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.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렇게 본처 메리가 사망한 후에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 남편 조지는 내연녀와 바로 다시 재혼을 해버립니다.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. 그리고는 본처 메리와 살았던 그 집에 내연녀를 버젓이 들여요. 그 집을 신혼집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.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3개월 만에 그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? 그리고 2년 정도가 더 흘렀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내연녀가 두 번째 부인이 이 조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. 여보, 마당에 있는 나무 그거 좀 치워버리면 안 돼? 아니 그 나무에 자기 그 전처 이름이랑 그 자기 이름 새겨져 있던데 나 그거 되게 신경쓰여.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. 그 나무 이름 판도 없애버리고 그 나무도 좀 베어버렸으면 좋겠는데. 이 말에 남편 조지는요, 알겠어 뭐 베어버리지 뭐. 그래서 메리와 서로 사랑한다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. 그리고 그날 오후에 조지는 전기톱을 딱 들고 나무 이름 판부터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와 동시에 남편 조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? 그 나무를 자른과 동시에 남편 조지가 사망을 한 거예요. 사실 이 본처 메리가 불륜 사실을 목격하고 총에 맞아서 죽기 전에 당일날 낮에 메리가 자기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.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. 솔직히 배우자가 바람나면 행동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티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메리도 느꼈던 거예요. 남편이 요새 뭔가 좀 이상하다고.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. 기분 탓인 건지 오늘 야근인데 그냥 이 야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서프라이즈 해줘야겠다. 이 말을 들었던 친구는요, 야 아닐 거야, 뭔 바람이야, 조지는 너밖에 모르잖아,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마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가 메리 남편 조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. 뭐야 진짜 저 새끼 바람났잖아. 그래서 그날 친구는 바로 이 사실을 메리한테 전해주려고 메리 직장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메리는 퇴근해서 집으로 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총에 맞아 사망했던 거죠. 그 후로 1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. 메리의 기일날 이 남편 조지 전처의 길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. 죄책감 1도 없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재혼했었던 새로운 아내랑 가정을 꾸려가지고 행복하게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모습을 메리 친구가 바라볼 때 열불이 터졌던 겁니다. 절대 용서할 수 없다. 내 친구 복수 내가 대신 해주겠다. 그래서 총을 들고 이 메리 친구가 이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. 내 친구 메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메리한테 이런 쓰레기 짓을 할 수가 있냐? 넌 사람 죽이고도 행복하냐 이 썩을 놈아?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. 그런데 이때 친구는 죽이지 못했어요. 솔직히 사람 죽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정말 마음은 수백 번 죽이고 싶었지만 총을 발사하지 못했고요.
이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 정원에 심어져 있었던 조지와 메리의 나무에 사랑은 개뿔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면서 조지의 심장에 총을 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다가 총을 나무에다가 쏘고 가게 됩니다. 그런데 후에 이 두 번째 아내가 이 조지한테 그 나무 좀 없애던지 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조지가 그 나무를 베려고 전기톱을 갖다 대는 그 순간 그 나무에 박혀 있었던 총알이 튕겨져 나오면서 이 조지의 심장이 그대로 박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조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. 전처와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심었던 나무를 베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남편 조지. 혹시 사랑을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던 전처 메리의 복수였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이 이야기는요, 실제 옆에 책에 실제 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.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뭐 메리의 복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나무에 총알이 박혀 있었는데 그걸 전기톱으로 잘못 건드리면 그 진동에 총알이 튕겨져 나오면서 사람 몸에 박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1980년대 일어났었다는 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